아이는 통금 시간을 어기면 스킨십 제한을 한다. 아. 12시가 통금이었다. 네. 근데 12시 넘어서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신혼초였으니까 스킨십의 제한이 근데 거기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늦은 시간만큼 난이도가 바뀌어요. 아. 어, 무서워, 무서워. 이게 진짜예요? 신혼 때는 그랬었어요. 아, 신혼 때. 네, 신혼 한 10년? 결혼 한 10년 차 정도까지 10분 늦으면 하루 동안 이제 가까이 못 오게. 통금 시간이 몇 시? 12시였어요. 아, 12시. 네. 10분 늦으면은? 네, 그럼 30분 늦으면 3일 동안 이제 가까이 못 오게. 1시간 늦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일. 네. 어, 그러면 5분 늦으면 어디까진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근데 우리도 옛 진작 알았으면 우리도 그랬겠는데. 너무 몰랐대. 아니 저는 그 스킨십은 아니었고 12시간 넘으면 벌금을 강제 징수해서 10만 원을 받았었어요. 그 돈도 꽤 많았어요. 아니, 이제는 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부러 늦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지겨우실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우리 한가연 씨 같은 미녀를 아내를 뒀다는 이유로 연정우 씨가 맨날 그 얘기를 들어요. 대한민국 3대 도둑이다 어쩐다 뭐. 원래 3대 도둑이요. 한가인 도둑 연정훈 그리고 김태희 도둑 비 그다음에 밥도둑 간장게장 이렇게 밥도둑 간장게장 지금 김연아 씨 밥도둑 간장게장 김연아 씨 남편으로 바뀌었대요. 세 번째가 아 고우림 네, 김연아 도둑 고우림 근데 그래도 또 밖에서 우리 집에 한가인이 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자랑을 한다라고 하던데 요즘에도 아직 뭐 그렇게 집에서도 꿀이 계속 떨어지죠? 지금도 아니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 괜찮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저한테 여보 빨리 와봐 이리 와봐 막 이래요. 그래서 왜 이러고 가면 아 눈 정화 좀 해야지 막 이래요. 눈 정화 좀 해야지 막 이래요. 안구 정화 좀 해야지 막 이러고 쉽지 않은 그럴만하네. 쉽지 않은 그러고 막 웃어서 이래요. 오, 이제 눈이 시원하네. 오, 막.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게 멘트가 약간 이게 고도의 사실... 전략인 것 같아요. 아, 머리가 상당히 머리가 좋다. 그건 진짜 좋은 거야. 아니 근데 반대로 한가인 씨한테 남편이 잘생겨 보일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연정훈 씨가 그렇게까지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희 남편이 훈남이고 인상이 좋은 얼굴이지 막 이렇게 막 조각처럼 막 확 막 샥샥샥 이건 아니잖아요.